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소띠 운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저도 소띠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요, 좋아요. 제가 급하게 문서를 잡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소띠 올해 하반기 운이요. 하던 일을 좀 멈추고요. 뒤를 돌아봐야 되는,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앞만 보고 막 전진하셨잖아요. 지금은 살짝 돌아보셔야 돼요. 좀 돌아보고 계세요? 저는 빨리 정리 다 했고 이제 올해 제가 할 일까지 싹 다 해놨습니다.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서도 잡아야 될 거 있으면 제가 다 잡아버렸고요. 정리를 싹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띠님들 제가 상반기에 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손은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그죠? 하시던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면 빨리 정리하시고, 아니면 이걸 짧게 단타로 보지 마시고 길게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급하게 뭔가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고 뭐 생각지도 않게 뭐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시다 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사고가 나고 도둑이 맞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오늘 내일까지 다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하반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놓은 거는? 앞에 네. 해놓은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뭔가 투자할 일이 생겼다, 뭐 또 뭐야, 뭐 누가 동업하자 그런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저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뭐 결혼이나 애정 관계에서 저게 뭐야 내 걸 뺏길 수가 있대요. 건강이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운동, 그저 격한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하다 보면 근육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뼈가 부서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가벼운 운동에 요가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뭐 문서나 이런 건 큰 변동은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소띠분들 있잖아요. 삼재시잖아요. 삼재인 사람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치이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힘내시고요. 상반기 열심히 달렸잖아요. 하반기 조금 천천히 가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12월달, 1월달도 지나다 보면 내년이 오잖아요. 내년에는 또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니까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 조심하신다면 2020년 하반기가 멋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띠들 화이팅! 감사합니다.